안녕하세요. 헝그리뷰의 전유민입니다. 터치터치 게임 온의 조그만한 코너로 헝그리뷰라는 코너를 맡아서 준비하게 됐습니다. 네, 헝그리뷰는 하나의 게임을 이제 리뷰를 하는 코너인데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게임은 탑 오브 탱커 포카카오라는 게임입니다. 네, 탑 오브 탱커는 중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출시 34시간 만에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총 1위를 달성을 했었습니다. 네, 다양한 순위에서 모두 1위를 석권을 했던 게임이고요. 이 게임이 저희 이제 넥슨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출시를 하게 되는 거죠. 일단 탑 오브 탱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도탑전기라는 게임을 보시면은 전략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. 네, 이 탑 오브 탱커도 당연히 전략적인 측면이 강한 게임입니다. 예전 탑 오브 탱커가 마스터 탱커 2로 지금 중국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오기 위해서 이렇게 넥슨에서는 탑 오브 탱커 포 카카오로 이름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. 이 탑 오브 탱커의 핵심적인 이제 시스템을 여러분들께 조금씩 이제 알려드리고자 할 건데요. 일단은 던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일단은 스토리 모드랑 비슷한 건데 이제 하나의 던전들을 스테이지 형식으로 클리어 해 나가는 방식입니다. 처음 얻게 되는 캐릭터들 두 가지,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파티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던전 진행하게 되는데 던전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녹아 있습니다. 던전이 일반 던전, 영웅 던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. 일반 던전 같은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주목하셔야 될 아이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웅의 장비, 그 장비를 승급할 수 있는 재료 아이템이거든요. 그 재료 아이템을 꼭 습득을 하셔야지만 영웅을 조금 더 높은 등급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, 일단 그거 생각을 해 두시고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. 자신이 키우고자 하는 영웅의 그 장비를 들어가서 그 장비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승급 재료가 나오게 되거든요. 그 승급 재료를 누르게 되면은 승급 재료에서 그 재료가 나오는 던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 던전을 확인을 하고 그 던전으로 입장을 해서 그 던전에서 파밍을 하는 거죠. 이렇게 그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파밍을 해서 그 아이템을 얻은 다음에 승급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영웅 던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웅 조각이라는 게 있어요. 캐릭터, 그러니까 영웅을 얻고자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야 될 던전입니다. 계속해서 파밍을 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영웅 던전은 일반 던전에 비해서 스태미나 소모가 두 배가 높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하지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처음에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영웅 토스크라는 힐러 영웅이 있는데 그 힐러 영웅이 나오는 던전까지 가셔서 일단 뽑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앞으로도 쭉쭉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여러분들 탑 오브 탱커의 던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보셨습니다. 그런데 이 던전 시스템 외에도 탑 오브 탱커에는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여기까지 오늘 헝그리뷰의 전효민이었습니다. 헝그리의 TV